그 1년 만에 돌아온 우리 수열 씨입니다. 앨범 소개, 저희가 음악 전문 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앨범 소개해야 돼요. 앨범은 누가 담당하고 있나요? 나는 앨범 아닌데? 새 앨범 넘버원. 아 넘버원. 네, 마음껏 소개해 주세요. 넘버원이라고 쓰고 노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원. 그래서 네, 저희 넘버원이라고 쓰고 노원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두 가지 자의를 갖고 네. 넘버원으로 만든 이유는 돌려막기를 지금 유진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한 번도 소개해 본 적 없는데. 아니 연결하셔야 돼요. 네. 밀리 소개. 다른 사람이 맞아. 자기가 넘버원이 되라 해서 넘버원이고. 넘버원으로 있는 이유는요. 네. 본인의 예상이 그 누구도 대신했어. 곡 소개 어떤 장르고 어떤 노래인지. 오늘요. 일본 트랙? 네, 저희 타이틀곡 노는 네. 한 가지 단어로 표현할 수 없다. 뭐 청순, 섹시, 귀엽다는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신시의 매력을 각자 담고 있다는 뜻으로 한 가지로는 표현할 수 없다. 뭐 수천 가지 되는 거죠, 매력이. 아직까지 매력 한 몇 퍼센트 정도 승연 보여줬다고? 아직 보여준 적이 없어요? 네. 이렇게 무대를 많이 했는데 난 여기 와서 그런지 여기 와서 온전한 집중을 하고 있네요, 유진. 네. 딱 나에게는 아이돌 리그밖에 없다. 그래요. 자, 이번 트랙 쇼! 우리 손 소개 좀 해주세요. 쇼 어떤 노래예요? 상대방을 약간 유혹하는 느낌으로 네. 쇼를 쇼 막 이런 그럼 그 유혹하는 눈빛 손 보여줄 수 있나요? 그 춤도 있거든요. 눈빛 이렇게. 한번 보여주세요. 어? 굉장히 유혹을 파이팅 넘치게.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네. 상체를 이용한 유혹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자, 3번 트랙을 우리 승희가 네.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자, 뭐지? 자, 뭐지가 승희. 네, 3번 트랙 라이킷은요. 네, 굉장히 타이틀과 맞먹을 정도. 자, 3번 트랙은 브렉다운 아닌가요? 아, 브렉다운. 아, 그래요? 3번 트랙. 3번 트랙 브레이크다운은요. 네. R&B를 기반으로 한 굉장히 저희 앨범 이번 노원 앨범에서 유일하게 잔잔하고 조용한 노래인데요. 저희 CLC 멤버들의 굉장히 소울풀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담은 곡입니다. 그 가사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밤. 아름다운 밤이요? 네. 좋습니다. 아닌데 이게? 맞아요. 저희가 뭐 조금 안 맞아요. 자, 지금 외국 멤버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승희. I'm done. 헤어진다는 거. 네, 맞아요. 헤어졌는데 밤에 이제 덤덤한 마음으로 네네. 약간 내려놓는 그런, 네. 잠시만요. 아름다운 밤이다. 자막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은 앨범은 자막을 좀 처리를 할게요. 왜냐면 저희도 최고의 PD 군단이 있기 때문에 네, 멋지게 승희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 엘키가 이제 4번 트랙을 소개할 거예요. 4번 라이킷인데요. 라이킷은요 강렬한 비트랑 퍼포먼스 네. 네, 선보이는 곡입니다. 자, 두 분. 안무도 있고요. 그리고 타이틀, 네. 거의 타이틀 급으로 좋은 곡입니다. 자, 이제 막내! 막내가. 왜 자꾸 저 소개할 때 빅살이 나세요? 미안해요. 은빈이 I need you예요. I need you. 소개 좀 해주세요. I need you는 저희가 처음으로 넣는 아예 올 영어 가사의 곡인데요. 저희 해외 팬분들을 생각해서 넣은 곡이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장르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넣은 저희 멤버들의 투표 결과로 넣은 곡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또 막내로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자, 안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무. 안무 담당 누구죠? 일어나시죠. 자, 가보죠. 유진과 승현. 유승! 여기 아직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볼게요. 오케이, 가볼게요. 자, 주세요, 다시 한 번. 자, 드랍 더 비트. 원, 투. 원, 투. 옆으로 갔다가. 아, 다시. 다시 돌리고. 다시 와서. 와서. 열고. 치고. 팡 치고. 그 다음, 딴딴. 딴딴. No. No. 오케이. 어, 좀 어렵네. 자, 가볼게요. 음악 주세요. 원, 투, 쓰리, 고. No, Harry. No. Oh, no. No. 와, 진짜 잘했어. 오, 야. 승현 가야 돼요. 승현 가야 돼요. 오. 오, 오, 야. 앉아 주시고. 어. 근데 춤을 입으로 추시는 거 같아요. 옛날에는 좀 입으로 배웠어요, 춤을. 예.